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역사, 교육, 정상화를 위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편향된 교과서로 역사 교육을 받고 있는 지금의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마저 듭니다. 편향된 역사 교과서를 바로 잡아야 학생들에게 미안하다는 말로 운을 뗀 황교안 국무총리는 직접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어 황우여 부총리가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가 불가피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편향된 표현을 부분적으로 수정한다 해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없고 오히려 역사 교과서가 이념 논쟁의 도구가 되어 국론 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편향됐다고 말한 교과서들은 교육부의 집필 기준에 따라 쓰여진 것이고 주체사상과 6.25 관련 내용 등 정부가 좌편향 근거로 내세웠던 서술들도 현재 교과서에 모두 제대로 기술돼 있다는 점은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99.9%의 고등학교가 편향된 교과서를 쓰고 있다며 교학사 교과서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좌편향이라고 매도했습니다. 세 학교만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했고 나머지 전체 고등학교의 99.9%가 편향성 논란이 있는 교과서를 선택했습니다. 심지어 교사들과 역사학계까지 좌편향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역사학에서 99%가 좌파적인 전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사 국정화 즉각 철회하라! 시민단체는 이 같은 색깔론이 정부가 직접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억지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새누리당의 특정 인물들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그런 정치적 교과서들이 정상적인 교육제도나 검정제도에서 단 한 학교밖에 채택되지 않자 공권력으로 밀어붙인 것이 바로 오늘날 국정교과서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한마디로만 공권력에 의한 역사 쿠데타입니다. 정부의 국정화 추진 과정도 졸속과 꼼수의 연속이었습니다. 교육부는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비밀 TF를 운영하다가 발각되는가 하면 국회 몰래 예비비 44억 원을 빼내 광고비로만 22억 원을 썼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통찰력과 균형감을 키울 수 있는 역사 교과서. 그동안 국정화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힌 사람만 40만 명이 넘습니다. 청소년과 대학생, 교사, 교수까지 광범위하게 반대 성명에 이름을 올렸고 역사학자들도 절대 다수가 공개적인 집필 거부 선언에 나섰습니다. 반면 국정화를 공개적으로 찬성한 학자는 100명 남짓에 불과하고 그나마 소속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핵심적인 국민이, 민주공화국의 주인인 국민이 반대하고 핵심적인 교육의 당사자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모두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에 정한 교육의 기본적인 원칙이 모두 쓰레기통에 처박혀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교육부는 야당이 국정화 반대 서명을 전달한 지 1시간 만에 국정화 확정 고시를 발표하겠다고 기자들에게 알렸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국정화로 답이 정해져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고시, 그 확정 고시 관련해서 그 일정이 나온 게 3시 좀 넘었었는데 그럼 1시간이 안 돼서 그거를 전부 다 이렇게 검토하셨단 말씀이신가요? 어제 상당히 그 많은 그 의견서를 가지고 오신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중에 13만 정도는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된 그런 사항들이었고 저희가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 많은 인력을 가지고 나름대로 그 40만이라는 그 의견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정당한 부분들은 저희가 다 반영을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1년 동안 집필을 마치고 2017년 3월 새 학기부터 국정 역사 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교과서 집필진 공개 여부도 결정하지 못할 정도로 역사학계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교과서가 나올지는 의문입니다.
오늘 직접 나서서 올바른 역사를 갖고 와서 필요시장에서 말씀 주셨는데요.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폭력하는 사람세요 왜? 아, 우리 길은 네, 좀 피해주세요. 놔두세요. 국정교과서가 되면은 만약에 친핵 독재 미화가 되면 성숙한 우리 사회가 이런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행정예고 기간에 너무나 수많은 국민들이 반대의 뜻을 밝혀주셨어요. 성숙한 국민들이. 근데 그런 걸 왜 맨날 찾는데 어떻게 진정성을 믿어달라는 말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바른 교과서를 만들어 나갈 겁니다. 네. 그걸 어떻게 말씀 내용으로 좀. 비밀 테이프도 그렇고 모든 것을 불투명하게 운영하시고 예비비도 밝히지 않으시고 국민들이 지금 다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무시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하시는 겁니까? 뉴스타파 홍예진입니다.